오, 맞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튜브 이태경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 모니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그 모니터 하나 모가지를 부러먹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겨우겨우 걸쳐놓고 이제 쓰다가 저게 한 7, 8년 된 구형이다 보니까 너무 좀 화면도 뿌옇고 이제 영상 편집하고 하는데 좀 불편해서 모니터를 하나 바꿔야지 하던 찰나에 이제 결제까지 딱 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모가지가 슉 하면서 팍 쓰러져서 화면이 완전 아작이 났거든요. 다행히 결제까지 하고 나서 부셔져서 뭐 자기 수명을 이제 눈치를 채고 제가 다른 친구하고 이제 인연을 가져가라. 이 뭔 개소리야! 오늘 주문한 이 모니터는요 굉장히 저렴해요. 198,000원인데 32인치의 QHD입니다 네, 저는 뭐 FPS나 뭐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144Hz가 필요 없어서 75Hz 네, 제품으로 샀고요. 네, 한번 제품 뜯으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뭐 테이핑이 돼 있거나 하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쏙 빠집니다. 상당히 크죠? 네,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패널이 이렇게 앞으로 되어져 있네요. 다리랑 이제 조립을 해주기 위해서 좀 뒤집어 놨고요. 이렇게 다리가 들어있는데, 오,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이겠죠? 이것도 뭐 쇠로 된, 아, 이게 목인가 보네요. 이게 스탠드가 오, 굉장히 짱짱합니다. HDMI 케이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까지 목을 조립하기 위해서 십자 드라이버와 나사 3개 V자 무게중심을 분산하기 위한 V자에 부메랑 아닙니다. 던지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이 비닐을 벗겨보니까 이 뒤에 무늬가 화강암 무늬 군복 카모플라주 느낌도 있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느낌은 오돌토돌한 느낌이 납니다. 두께도 뭐 그 손가락 마디로 보면은 두 마디 정도, 제일 두꺼운 부분이 두 마디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은 DP, DVI, HDMI, 오디오, DC. 조립의 경우에는 목 부분을 이 뒤에 딱 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쪽에 쏙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리부터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네요. 여기 지금 나중에 모니터 암을 제가 쓸까 했는데 그 이썸님이 그 리뷰하신 그 모니터 암이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거치대로 네,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밑에가 얘가 퓨우는 턱 해가지고 지금 꺼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망가졌고요. 일단 자체 내장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피커까지도 지금 빼줬어요. 이거 소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오디오,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3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다 꽂혔습니다. 네, 일단 전원을 한번 켜봐야겠죠. 전원은 이쪽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녀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빗싱크하고 뜨네요. 컴퓨터도 전원을 켜주고. 우와, 우와, 오. 와, 일단 와,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모니터가 이게 21인치, 24인치였나? 이거 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거의 와, 이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야, 진작 바꿀걸. 와, 굉장히 큽니다. 야, 이 제 손바닥이
화면 끝에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딱 대고 있어도. 이게 198,000원입니다 여러분. 198,000원 배송비 2,500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얘가 살짝 틸트가 돼요. 모니터 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 각도,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요 정도까지 네, 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사운드는 좀 어떨지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소리가 과연 어떨지. 아 스피커는 네 별로네요. 스피커는 그냥 아 스피커가 있구나 하는 정도고, 아 제가 노래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카시아님 한번 보면 저 뭔가 소리가 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스피커가 뒤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아 음질도 그렇게 좋지 않네요. 이 사운드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게임을 한번 안 돌려볼 수가 없겠네요. 이게 75Hz긴 하지만 최신 게임 중에 A3라는 게임이 있죠. 소리는 진짜 듣기 싫다. 서바이벌 전투입니다. 소리는 정말 듣기가 싫네요. 글씨가 가까이서 봐도 요 정도, 약간 흐린 정도. 근데 이 게임은 폰으로 해도 너무 많이 끊기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컴퓨터 성능이랑 또 제가 그래픽 카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뭐 1080Ti 정도만 돼도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픽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좀 많이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또 요 정도 줄여놓으면. 자 유튜브 QHD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40p60으로 우와 오 개깔끔해. 글씨도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 와 지금까지는 완전 와 이거 198,000원이면 충분히 돈값 하는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 킹덤. 와 이거 징그러워. 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거 보세요. 아 이게 지금 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완전 또렷합니다. 네, 너무 또렷하게 이렇게 글씨까지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모니터 대성 글로벌 코리아의 VSM320 QHD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저렴한 거 샀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싼 게 비지떡이다 해서 돈 날리는 것처럼 될까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듀얼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 하나 더 살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니터는 게이밍용은 아닙니다. 75Hz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작업용으로 쓰신다든지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 가격에 대비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